왔어요, 왔어? 앉아, 앉아, 앉아. 오늘 뭐 먹을까? 오빠가 골라. 그래? 골뱅이 무침. 비려. 닭똥집. 어제 먹었어. 알탕. 징그러워. 그래? 그럼 수희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. 나 집에 갈래. 아니, 왜 그래? 오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? 아니, 뭔 소리야? 내 친구였으면. 야옹! 수희야! 지영아! 자자자자자. 잠깐, 응? 수희야, 너 남자친구랑 싸워서 속상하구나. 어떻게 알았어? 오늘따라 네 모공이 축 처져 있어. 진짜? 그뿐만 아니야. 넌 밝은 척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네 눈동자가 슬프잖아? 야, 민지요! 야, 전수희! 여기요, 닭발 완전 맵게요! 이랬을 거야. 아니, 친구 신내림 받았어? 어? 아니,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? 그게 진짜 친구야. 내 친구였으면 동수야! 동수야! 왜?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. 나 여자친구한테 또 차였어. 아, 그래? 나 이제 여자 안 만날 거야. 아, 여자 그래. 골도 보기도 싫어! 그래서 말인데 나이트 가자고? 골 준비하고 올게. 이랬을 거야. 나이트를 갔어? 아니, 그냥 친구 위로해 주려고. 어? 아, 수야. 됐거든? 뿡! 야, 그래.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거 먹고 분위기 좋은 데로 드라이브 갈까? 나 차 타는 거 무서워. 나 어제 접촉사고 났다. 진짜? 어. 야, 차는? 견적 얼마나 나왔어? 보험회사 불렀어? 나 집에 갈래. 아, 왜 그래? 오빠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해? 야, 그게 그 소리가 아니... 내 친구였으면... 야옹! 지영아, 나 차 사고 났다. 수영 차 사고 났다고? 너 괜찮아? 나 괜찮아. 너 진짜 괜찮은 거야? 나 괜찮아. 너 진짜 괜찮은 거야? 나 진짜 괜찮다니까. 이제 곧 보험회사 직원 올 거야. 보험회사 직원? 어. 남자야? 어. 너 진짜 괜찮아? 어. 나 괜찮지? 너 예뻐. 너도 예뻐. 이랬을 거야. 그게 운다고 해결이 되니? 당연하지. 잘 봐. 내 친구였으면. 아, 호철아, 나 지금 차 사고 났다.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야, 지금 친구가 차 사고 났다니까. 야, 친구가 괜찮아? 괜찮아. 다친 데 없어? 없어. 어디 부러진 데 없고? 없어. 아, 까비 부러졌어야지. 내가 기부세 낙서해 주려고 그랬는데. 야, 어떻게 됐어, 그래서? 아, 그냥 합의금으로 50만 원 받았어요. 어우, 친구야, 진짜 괜찮아? 아, 왜 이래? 너 정말 안 다쳤어? 아이, 나 걱정 그래? 많이 했다. 아이, 야, 빨리 가자, 가자. 아이, 나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. 아이, 가야 돼! 아이, 지금 어딜 가! 나이트! 콜! 박수 받을게! 이랬을 거야. 오빠 나이트 되게 좋아한다. 그냥 춤만 추려고 간 거지. 나 진짜 이해. 손님, 아, 죄송하지만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. 네. 계산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네, 얼마 나왔죠? 아, 4만 원 나왔습니다. 아, 네. 네. 아, 오빠 잠깐만 할인 카드 드릴게요. 아, 예. 그냥 계산해 주세요. 아, 예. 아니 잠깐만, 나 할인 카드 있다니까. 지금 마감 시간이라잖아. 예, 계산해 주세요. 아, 나 집에 갈래. 아니 또 왜 그래? 오빠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? 아니 무슨 마음이야 대체? 내 친구였으면. 수희야! 수희야! 지영아! 잘 먹었다! 아, 손님 4만 원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잠시만요. 네. 네, 여기 할인이요. 여기 쿠폰이요. 멤버십 할인이요. 여기 생일 쿠폰이요. 통신사 할인이요. 도장 10개 다 찍었어요. 소셜커머스 할인이요. 적립이요. 얼마예요? 2천 원 나왔습니다. 완전 저렴! 이랬을 거야. 너 왜 창피해? 뭐 창피해? 그 오빠 어떻게? 봐봐, 내 친구였으면. 아, 야, 이 집 맛집이야. 아, 잘한다. 잘 먹었어. 손님 아. 4만 원 계산 부탁드릴게요. 아, 아. 잘 먹었다. 잘 먹었어. 잘 먹었다고. 계산해. 근데 왜 때려? 니도 좀 써. 이렇게 세게 때려. 니가 먼저 세게 때려. 니가 먼저 세게 때려. 나 사장님 계산 아직 안 끝났어요? 어.
잠깐만요. 일시불이요. 감사합니다. 남자들은 진짜 원래 이래? 난 진짜 남자들 이해가 안 된다. 야, 나도 여자들 진짜 이해 안 가. 진짜 남자 여자 너무 달라.